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양서면 증동리에 있는 그런 벽돌조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이 앞에 있는 매물인데,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네, 일단은 뭐 진입로 먼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, 바로 매물 현황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6m 이상 되는 아주 굉장히 넓은 도로로 포장이 잘 돼 있고요. 약간의 완경사입니다. 그리고 저 밑에 이제 메인도로 있고요. 메인도로에서 약 한 150m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면, 네, 이렇게, 예, 요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요. 일단은 앞에 가려져 있는 어떤 집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바로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, 향후에도 조망권이 침해를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. 현재. 그리고, 현재 저 더 상단 쪽으로 계속 단지 형식으로 확장돼서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. 집들도 계속 이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. 예, 이 주변은 아무래도 증동리가 향후 호재가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좀 인기 있는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또 이제 집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서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 도로 조건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고요. 일단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, 네,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에 소재하는 주택이고요. 대지 170평, 그 다음에 건물이 36.8평, 준공연도가 2017년 9월에 준공된 이제 2년 좀 넘은 그런 건물입니다. 주구조 벽돌구조로 되어 있고요. 철근 콘크리트 지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, 용도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. 대부분 뭐 한 99%가 보전관리 지역인데요. 좌측에 아주 미세하게 약간 농림지역이 좀 있어요. 예, 그렇게 돼 있고요. 예,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향이 정남향이에요. 남향이고 방 3개, 욕실 2개,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, 지하수 정화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.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에서 약 3분 거리, 그 다음에 옥천면 소재지 차량 17분 거리, 양서면보다는 옥천면이 훨씬 가깝습니다. 예, 그리고 대하초등학교 유치원이 차량 6분,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국수역이 차량 12분, 네, 굉장히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, 정말 좋은, 예, 편의시설과 학군 뭐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. 네, 그러면 본 매물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입로 보셨고, 이렇게 보시면 자연석으로 석축 작업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. 네, 큰 돌과 이렇게 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은 돌 다 메꿔 가지고 굉장히 보기에도 이쁘지만 참 튼튼하게, 예, 석축 작업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잘 돼 있고요.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주차하시면 되시고요. 주차 뭐 하나 둘 셋 네 대네요. 네 대 정도는 됩니다. 네, 네 대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. 주차하시고 이쪽 이제 자연석으로 조성된 요 계단 따라 올라가시면 되는데요. 양쪽에 뭐 야외 조명등도 잘 돼 있고요. 네, 계단 올라가시다 보면 아치도 돼 있고요. 좌측에는 야외 수도관인데 꼭 약수터처럼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요. 예. 네. 여기에 뭐 포도나무나 아니면 뭐 넝쿨, 뭐 이렇게 또 봄가을 되면 되게 이쁠 것 같네요. 약수터 느낌의 야외 수도가 있고요. 올라오시면 이렇게 디딤돌로 또, 예, 시공 다 돼 있고, 네,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마당입니다. 메인 마당이고요. 경계 따라서 펜스 작업은 안 돼 있고요. 지금 대부분 소나무로, 예, 소나무와 각종 수목으로 유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또 LED 조명도, 예, 밤에 좀 운치 있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또, 예, LED 등도 해놓으셨고, 경계는 이렇게 수목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뭐 펜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또 나름, 예, 더 좋을 수도 있죠. 예. 자, 요 보이시는 요 주택입니다. 예, 요 주택이에요. 굉장히 가격대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주말용, 실거주용 모두 다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마당 계속 보시면 야외 조명도 중간중간 있고요. 네, 이쪽에 이제 우수시설, 그 다음에 정화조 이쪽에 매립되어 있고요. 여기 또 큰 자연석이, 예, 네, 이렇게 또 벤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석 갖다 놓으셨고, 주택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, 예, 장작도요, 지금 여유 있게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. 준비해 두셨고, 이쪽에 야외 수도가 또 하나 더 있고요. 네, 이쪽에도 가시다 보면 계속 뭐 다 장작이네요. 네, 한참 떼셔도 될 것 같네요.
건물 뒤편에는 지금 뭐 좀 잡다한 것들 이렇게 있는데, 예, 저기 보면 창고 부분이고요. 뭐 별건 없네요. 예, 뭐 반대편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반대편 이렇게 돌계단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좌측 부분인데 이쪽이 이제 텃밭입니다. 네, 텃밭도 생각보다 좀 넓은 공간 쓰고 계시고요. 여기도 나무들이 잘 식재가 돼 있고,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저 뒤편으로 가볼게요. 네, 여기가 이제 판넬로 확장된 부분 이제 창고입니다. 보일러실과 창고 보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. 네, 또 이렇게 보일러실과 창고로 활용하고 계시고요. 네, 외관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주변이 굉장히 한적하고 산에 둘러싸여 있고요. 친환경적인 그런 입지에 있네요. 네, 외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 입구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목조 데크로 이렇게 자 시공되어 있고요. 여기도 큰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들어가시면 특이하게 이렇게 좌측과 우측 양쪽에 신발장 붙박이장으로 잘 되어 있고요. 슬라이딩 도어 중문 되어 있고, 네, 우측부터 볼게요. 우측 가시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방 있고요. 저쪽이 이제 드레스룸인데 저 안에 있는 장은 붙박이장이고 요거는 이제 별도 준비하신 그런 장롱이네요. 여기 방이 하나 있고요. 바로 좌측에 1층의 욕실입니다. 전체 화이트 톤의 깔끔한 욕실, 욕조 있고요.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욕실 좌측에는 자 계단 및 창고. 좀 지저분한 것들을 이쪽에 이제 많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계단 및 창고 있고요. 그다음 좌측에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. 그리고 또 좌측에는 이런 공간이 또 있어요. 거실이죠. 거실인데 이 공간은 뭐 가벽으로 막아서 작은 방으로 쓰셔도 되겠네요. 네, 이렇게 피아노랑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 있고요. 그 다음이 이제 맞은편이 바로 거실입니다. 거실 창 굉장히 넓게 빼셨네요. 네, 넓게 빼셨고 저 이제 벽난로, 아무래도 벽난로는 기본이죠. 요즘에 벽난로 또 있고요. 난방비 절감에 뭐 이만한 게 없죠. 네, 벽난로 있고 그 다음에 거실 뒤편에는 바로 주방입니다. 이렇게 깔끔한 주방. 이쪽에 이제 식탁 자리고요. 네, 식탁 다이닝 룸과 주방을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공간. 이쪽에 또 붙박이장 수납 공간 또 있네요. 냉장고 자리 잘 되어 있고요. 네, 1층 같은 경우는 방 하나, 그 다음에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거실 주방, 계단 및 창고. 네,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네, 사진 자리가 좀 많긴 하네요. 네, 그럼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2층 계단과 펜스 원목으로 시공 잘 돼 있고요. 돌아서 올라가면 네, 2층에도 이런 좀 작은 거실 공간이 있어요. 네, 거실 공간 이거 창을 두 면을 굉장히 넓게 빼 있고요. 이쪽 창 같은 경우는 이제 2층 옥상 1층의 옥상 부분이죠. 네, 이제 뭐 테라스로 쓰셔도 되는데 방수공사 깔끔하게 굉장히 잘 돼 있고.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서 뭐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만족도는 달라질 텐데, 저는 이제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수영장 같은 거 좋아해서 수영장, 조립식 수영장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도 굴뚝 보이시고 넓은 1층의 옥상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올라오셔서 좌측에 방이, 작은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작은 방 하나,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작은 방 둘. 예, 좀 가구들이 다 지금 좀 들어가 있어서 좁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. 뭐 자녀들 방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네요. 방 두 개가 붙여져 있고요. 예, 2층에 그 다음 욕실, 역시나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네, 2층 같은 경우는 방 두 개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거실, 그 다음에 1층 옥상 부분 테라스로 쓸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. 네, 지금까지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이었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
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2020년이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